단원크 K리그원 2023 29라운드 울산현대와 광주FC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먼저 홈팀 울산입니다. 4-2-3-1 전형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수비는 이명재, 김영권, 정승현, 서령우 백포로 나왔고요. 그 앞에는 이동경과 이규성. 2선에 박호, 김민혁, 루빅손. 최전방 마티나담을 세우는 홍명보 감독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광주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4-4-2 전형입니다. 김경민 골키퍼. 백포, 이민기, 이순민, 안영규, 두현석. 미드필더, 하승훈, 이희균, 정호연, 김한길. 전방에 이건희와 백화를 세우는 이정효 감독입니다. 주심의 휴슬과 함께 울산현대와 광주FC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울산이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원정팀 광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전반전이 시작됩니다. 김한길이 빠르게 전방 쪽으로. 네. 아무래도 티모 선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수비 높이가 조금 낮아졌거든요. 네. 자, 그 부분을 울산이 노릴 것 같은데요. 밀고 들어갑니다. 자, 이동경 왼발! 오해네. 김경민의 세이브. 아, 벼락 같은 이동경의 왼발 슛. 마티나 감독 22라운드 이후에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자, 문전으로 올라갑니다. 헤더. 높이 솟구 치고 떨어지는 마티나담. 다시 한번 공중전이 펼쳐서 마쿠. 네. 떨어지는 볼을 빠르게 왼발로 슛을 때렸는데요.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 내야죠. 금메달까지 결승전 갔다고 봤을 때는 서령우 선수 갔다 오면 바로 다시 A매치 주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도대체 올 한 해 공식 경기 수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네. 자, 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까지 보내된 강한 집념을 사용합니다. 빠졌어요. 밀고 들어갑니다. 역시 빠졌고. 이건희. 집념을 보여주면서 만들어냅니다. 원정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광주 이건희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 집념을 네, 보세요. 여기거든요. 이 장면 떠머치면서도 네, 지금 끝까지 가서 볼을 네. 여기서 골판을 제치고 이건희가 왼발로 김영권 선수가 넘어지면서 막아내려고 했습니다만은 어려웠습니다. 자, 김영권이 결국 발에 맞기는 했는데 네. 맞으면서 이게 다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죠. 하승훈 선수의 어쨌든 저 그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의 네. 강한 어떤 볼에 대한 집념과 도전이 결국은 이건희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고요. 이건희 선수의 시즌 4호 골이 만들어집니다. 1대5 앞서는 광주입니다. 최상엽 주심이 지금 비디오 판독실과 좀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건희 선수의 위치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확실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승훈 선수의 자. 몸싸움 과정이라면 네. 온필드 리뷰를 하겠지만 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네. 이것저것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점수차는 거론할 수 있는 시간대가 결코 아닙니다. 네. 이규성! 강력한 오른발 이규성! 자, 이순민 새롭게 대표팀에 또 발탁이 되면서 그렇죠. 인생 최고의 시즌이 되고 있는 이순민 선수인데요. 정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전 쪽으로 잘 흘러갑니다. 자, 이규로 밀어줍니다. 바로 해줘. 자, 메카 크로스. 나이스 미션. 지금 이게 자체 골이 될 뻔했죠. 네. 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와, 패스한 두 번으로 박스 안쪽에서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메카 크로스. 오.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네. 김영권 선수가 일단 절묘하게 바깥으로 차냈습니다. 이기현 선수가 지난 라운드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오늘 또 오랜만에 이제 하승훈 선수가 이제 선발 출전을 했는데 맞습니다. 오늘 또 한 건 해냅니다. 슛! 벗어납니다. 이동경의 왼발. 원정팀 광주가 이건희 선수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이번을 끌어내고 자, 올라갑니다. 이건희가 주고 자, 왼쪽으로 들어간 선수를 봅니다. 빨라요. 하승훈 쪽으로 갔습니다. 자, 이건 왼쪽 수면 천천히 자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료들을 확인하면서 자 줄 곳을 사이사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가마차기로 마무리. 박수를 쳐주고 있는 이정효 감독. 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건희 선수의 선제골로 광주가 울산에게 원정에서 전반전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됩니다. 진영이 박수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울산이 왼쪽에서 오른쪽, 원정팀 광주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원정팀 광주가 1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 이것도 엄청난 그 임팩트가 있는 그렇죠.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포항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팀들이 좋아할 수 있겠죠. 자, 이희균처럼 볼이 맞습니다. 자, 이희균. 왼쪽에 토마스 이희균. 자, 이희균 맞죠? 자, 이희균. 한 번 더. 이희균. 골라이만 슛! 빨리 백화! 백화! 우와! 이정현 감독의 기대를 쳐버리지 않습니다. 백화! K리그 데뷔골 백화!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기회가 만들어졌고 이게 굴절되면서 회전이 절묘하게 걸려있어서 이게 정확한 임팩트가 쉽지 않았는데요. 와,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슛이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원더골을 만들어내는 백하이 발리. 아, 자세도 사실 약간 앞서 가다가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이걸 임팩트를 했거든요. 자, 어떻게 이제 결정적인 위험적으로 슈팅을 할 수 있게 키패스를 이제 만들어 줄 것인지. 자, 올라갑니다. 마티나담. 자, 떨어뜨려 놓고. 자, 바로 재민규! 재민규의 강력한 오른발. 하지만 김경민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정승현. 이명재 쪽으로. 이명재. 자, 이명재가 올려줍니다. 마티나담! 마티나담!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마티나담의 헤더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자, 머리에 잘 맞췄던 마티나담인데.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맞고 확실히 이제 수비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네. 아론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앞쪽으로 나오는 빈도가 매우 줄었어요. 네.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자, 먼저 김경민 펀칭. 자, 기회죠. 김태환 쪽입니다. 김태환. 자, 김태환이 중앙 쪽으로 이청용. 이청용이 올려줬습니다. 골대. 아직 골은 살아 있습니다. 아, 이게 골대를 맞고. 코너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청용 선수가 너무나 잘 봤거든요. 머리에 맞췄는데 이게 김경민 선수의 손에도 맞은 것 같긴 한데요. 네, 핑거팁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골대 맞고 튀어나갑니다. 정말 오늘 뭐 80분이 넘어서는 시점까지 울산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적극적인 수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보야니치. 자, 이청용. 이청용의 어떤 발끝에서 마법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엄원상 오랜만에 잡습니다. 엄원상! 김경민!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반경 자체도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먼저는 마티나담! 또 뜨고 말았습니다. 마티나담의 헤더가 오늘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다시 이청용. 들어갈 듯 하다가 보야니치 쪽으로. 자, 보야니치. 김영건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살짝 찍어서 줍니다. 헤더를 밀어내고 있는 안영규. 다시 한번 받고. 막고! 이것도 왼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막고의 왼발. 8년 만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뭐 리그가 자 이순민의 헤더. 자, 끝까지 따라가서 이순민이 먼저 위치를 잡고 볼을 터치를 했습니다. 아, 잘 봤어요. 또 자, 토마스, 토마스 1대1. 야, 토마스 오자. 잘 잡았어. 블락. 김영권의 블락. 여기서 쐐기를 막을 뻔 했었던 토마스입니다. 안쪽으로 접어놓은 것도 대단한데 네. 일단 이 패스가 좋았고 자, 그래도 지금 김영권의 수비를 한번 보세요. 이건 제쳐졌는데 와, 이거는 자, 바코 보야니치. 중앙 쪽은 너무 첩첩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습니다만 어쨌든 뚫어내야 됩니다. 아, 자, 좋아요. 바코! 왼쪽에 오른발 떴습니다. 떴습니다. 아, 이게 들어갔으면 정말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였는데요. 광주가 울산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둡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승리가 되겠는데 경기 끝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오랜만에 광주 입장에서는 울산을 상대로 통산 2승째를 맞대결해서 거두게 됩니다. 네.